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일진파워, 하나금융지주, 램테크놀로지, 포스코강판, 미래에셋생명, 대형포장, LG이노텍 들어왔고요. 한국경제팀에는 포스코강판, 한샘, 현대해상, 삼성전자, 현대차, 코스모신소재, 셀트리온, 케이카까지 올렸습니다. 매일경제팀에는 하나생명, 지어소프트, NCN, 그리고 셀트리온, 현대차, 마인즈랩, 현대미포조선까지 선정했고요. MTN은 위메이드, 한전기술, 한샘, 신한지주,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케이카, 삼화알미늄까지 올렸습니다. 네,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한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예. 한샘 같은 경우 6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공시를 했다라는 게 장 초반서부터 한샘의 주가를 갭으로 좀 띄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이제 분기 배당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현재 지금 뭐 분기 배당액도 상당히 좀 큰 금액으로 배당을 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면서 연간 배당 성향을 50% 이상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배당 성향은 순이익의 50%를 배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당 성향,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은 들쑥날쑥하겠죠. 하지만 순이익의 50%는 무조건 배당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배당 성향 굉장히,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은 굉장히 올라갈 수 그러네요. 있죠. 물론 이제 한샘 주가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액면가 배당이지 시가 배당 아니거든요. 현재 지금 한샘이 9만 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배당률은 좀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분기배당이라든지 이런 배당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한샘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이제 건설 경기가 좀 호황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그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현 정부의 가장 실책으로 꼽히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동산 정책이 바뀌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샘이 여기에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중기적인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샘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샘이 상호펀드가 인수를 한 뒤 처음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그렇죠? 발표하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300억 원의 추가 300억 원까지 60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에 대한 부분 또 배당 성향까지도 얘기를 한 상황인데 윗꼬리는 달렸어요. 11% 넘게 급등력을 가져갔다가 지금 현재 7% 강세에 나타내고 있네요. 91,200원이고 결국 실적에 따라올 수 있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한샘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일단 그 SK하이닉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몇몇 증권 채널에서는 SK하이닉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나름대로 그 삼성전자보다 최근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사건 SK하이닉스를 사건 이것은 뭐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강한데 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SK텔레콤이 인적 분할해서 상장되거든요. 인적 분할해서 상장되고 나면 SK하이닉스가 주 SK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상법상 손자회사는 100% 지분 인수를 해야 되지만 자회사 같은 경우는 지분을 자유롭게 뭐 5%든 10%든 50%든 자유롭게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의 M&A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SK그룹 내에서도 SK하이닉스를 좀 키워나가겠다라는 부분들로 현재 지금 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된다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주가가 높긴 합니다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 M&A라는 게 뭐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SK하이닉스는 M&A를 하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삼성전자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따라서 물론 당장 뭐 11월 29일 이후부터 M&A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동안 못했었던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영역이 좀 넓어진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주가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까지 몰려 있다라고 본다라면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탄력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시고요. 오늘장에서 강보합권이고 뭐 매도도 나오고 있지만 외국계에서 지금 매수세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만 9천 원의 흐름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강보합권이네요. 7만 9,30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좀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도 보면 좋을까요? 일단 미래에셋생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생명 같은
같은 경우 일단 현재 지금 뭐 금리 인상 관련해서 보험주들 뭐 금융주들 다 올라가는 모습들 좀 예.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는 재료가 있죠. 대형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험은 판매망이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 대형 GA라고 해서 대형 그 일단 판매 전담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와 지분 교환을 함으로써 나름대로 판매 채널을 다양화했다라는 거죠. 이 여기 GA에 소속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생명 그 보험 상품을 아무래도 더 많이 팔게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는 옛날에 SK생명이었었죠. 그래서 이게 좀 규모가 좀 작아요. 작다 보니까 규모를 좀 넓혀야 된다. 그리고 판매 채널을 넓혀야 된다. 이러한 어떤 당위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었던 상황이죠. 우리가 미래에셋이라는 이름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작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 내에서 채널 판매 채널을 다양화했다라는 것은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생명보험사들의 올해 배당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상존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지금 배당 투자도 가능하고요. 또 더군다나 이게 증권주하고 배당 성향이 좀 다른 게 생명보험사들은 내년에 금리 인상 수혜주가 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쉽게 밀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들의 배당을 받는 것이 오히려 증권주 배당보다는 조금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생명보험사 쪽에 그래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미래에셋생명도 5%대 강세 4,305원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생명은 강보합권,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1%대 강세를 같이 나타내고 있네요. 미래에셋생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지금 의견을 내주고 계시고 또 외국계 창구에서 좀 매수세 유입이 같이 되고 있는데 자 미래에셋생명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정상적으로 다시 기존으로 좀 흐름이 돌아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분위기를 좀 표출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장에서 뭐 조선이라든가 철강 쪽도 다시 한번 좀 꿈틀거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어제장부터 반도체 쪽에서 반등이 또 시작되기도 했고요.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그동안 극심한 쏠림 현상을 보였었죠. 예. 메타버스와 NFT 그전에는 2차 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만 올라가다가 나름대로 그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좀 긍정적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형주들이 그대로 무너질 것은 아니죠.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형주를 연말에 이제 키 맞추기 차원에서 매수를 하는 면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신경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구경제에서도 그 기업의 이익은 꾸준히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결국 사이클을 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너무 극심하게 올랐던 그리고 NFT와 메타버스 같은 경우 이격도 소위 말해서 예. 이동평균선과 본가의 거리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심지어 이격도가 100이 넘는 종목들도 속출할 정도였으니까 올라간 것들은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고 그동안 덜 올랐던 것들은 나름대로 다시 반등에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모습이죠. 주가라는 것은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큰 흐름들이 현재 지금 주식시장이 약세 시장 결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뭐 IT 반도체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이런 기존의 경기 민감주들과 함께 신성장주를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시점에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같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